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머니 컨설팅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그 어렵다는 취업이라는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 그런데 그 다음 고민이 또 생기죠. 취업을 했으니까 이제 돈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사회 초년생, 첫 단추를 잘 꿰야 부자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2030 세대 똑똑한 돈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머니 컨설팅 시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69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궁금한 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바로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궁금증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머니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 컨설팅은요, 머니 컨설팅 윤지혜 전문가, 권영석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 30대 사회초년생들, 돈 쓸 일은 많고 또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줄줄줄 세어나가는 돈 때문에 도대체 돈이 없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석 전문가님, 예? 2030 세대 돈 관리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돈 관리를 하는 것은 전문가인 저도 어렵습니다. 네. 하물며 20대 초반, 3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이켜보면은 사회초년생 때 종잣돈을 모아서 그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 혹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상품이 나왔을 때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의견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답들이 생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고 혹은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수입 지출 관리는 기본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목돈이 좀 모여야 그 돈을 두 배, 세 배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요? 네. 일단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돈 관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20대, 30대 바로 이제 취업하신 분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뭐 투자나 저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랑 조금 다르게 소비 패턴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도 뭐 높은 금액을 많이 모으자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일단은 목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으는 데 있어서 방법은 이제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주실 것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걱정인 게 바로 결혼 적령기인 이분들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 짧으면 1, 2년 안에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길게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한 어떤 팁들이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이라든가 주택 자금 이 구입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를 저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준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부분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는 단기성 그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고수익이 나는 단기성 투자 상품들에다가 투자들을 많이 해서 원금 손실을 많이 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목적 자금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셔야 하고 10년, 2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저축 상품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이게 원금 손실이 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점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남성과 여성 입장에서 좀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남성은 집을 장만해 와야 되고 여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된다. 이런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팁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권영석 전문가님. 일단 풍속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외벌이를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맞벌이를 해서 하다 보니까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나 하는 일들이 다 동등해지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바뀌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남성분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친구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요.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술 좋아하십니다. 술도 좋아하시면서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자동차도 좋아하십니다. 자, 이것들을 다 하다 보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축하셔야 하는데 한 달에 쉬운 말로 뭐 소주 한 번, 두 번 그 먹을 돈 갖다가 모으셔서 저축하시고요. 자동차 할부금 낼 돈 갖다가 저축하셔가지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이 돈들이 모이게 되면 가장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값 바뀌고 친구들 좀 덜 만나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고 쳐도 사실 남자분들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면 가장 먼저 로망이라고 꿈꾸는 게 차구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10년, 20년 이렇게까지 미뤄야 된다고요? 10년, 20년 정도를 미뤄주셔야지만 예. 그래야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권영석 전문가님은 예? 지금 차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10년, 20년 뒤로 미뤘다가 사신 겁니까? 저는 안 미뤘다가 다시 바꿔서 예, 샀습니다. 조금만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아우,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용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술값, 친구들 만나서 노는 돈, 요런 건데, 요런 것만 잘 아껴도 나중에 필요할 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의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전에는 남자들이 결혼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들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도 많이 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향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은 내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분들은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여자분들은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 키우고 또 생활에 전념하시다 보면 여자들 따로 목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혼자의 몸으로 있으실 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으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화장품 값도 사실 줄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따로 노하우라기보다는 예. 정말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쓰고 보자가 아니라 쓰고 나서 이제 발생되는 카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채나 이런 부분들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보시고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급이 들어왔을 때 내가 써야 될 부분의 지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떼어내서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취업을 했다고 하면 선배, 친구, 엄마, 친구들, 친척들까지 보험 가입하라고 그렇게 난립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보험을 엄마께서 주시면서 이제 네가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경험으로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그 권유를 해서 예. 사회초년생 때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 80세 만기에서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로 싸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는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 담보들이 줄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지를 하고서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해지 환급금이 없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사회초년생들은 싸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지만은 사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단 실소를 중심으로 후유장애, 그다음에 입원비, 3대 진단비 이렇게 작게 가입을 하지만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기가 언제 만기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을 갖다가 꾸며서 그거를 제대로 가입을 해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험에 무턱대고 그냥 가입했다가 내가 낼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싶어서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럼 엄청난 손해니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예.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해야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고 일단 치료비에 대한 칠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연금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순위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20대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가실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보장이라면 3대 질병이라든지 뭐 후유장애라든지 최소한의 질병 입원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또 보험 가입비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급여의 뭐 10% 이상은 보험금이 넘어가지 않는 걸로 보통 설계를 하죠. 아, 그게 부담감이 적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바른 선택일까요? 네, 일단은 저축성 보험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품이세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년이나 3년 이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쉬는 거면 이렇게 길게 가실 수 있는 상품에 넣으시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나 복리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간에 따라서 이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 세대에게 보험 가입하는데 또 돈 관리하는데 팁을 하나씩 주신다면 권영석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가 IF 이후에 그 금리가 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재테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만 하면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재테크를 특별히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종잣돈을 모아서 이 돈을 단기 투자성, 리스크가 큰 단기 투자 상품들에다가 투자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리스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 원금도 날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아놓은 종잣돈을 계획적으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모아놔서 계획적으로 그 돈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지 전문가님은 2030 세대 내돈 관리할 수 어떤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 뭐 사회초년생 분들은 급여가 많으시진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으로는 막 크게 이렇게 저축하고 막 목돈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적게 시작하더라도 보험 상품이나 어떤 상품들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저는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초년생분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본 후에 내 상황에 맞는 재무설계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보험 고민이나 자산 관리와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리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1-3153-2669번이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 신청하시면 오늘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고 혹시 밀려서 상담 못 받으시더라도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저는 지금 현재 나이가 30대 이제 초반이라서 좀 어린 편인데요. 예. 그동안 보험을 가입했는데, 죄다 보험이 손해보험 쪽으로 보장성으로 가입만 하고, 요즘 따라 종신보험이나 뭐 변액보험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험 가입을 본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아, 그러세요? 저희가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아, 일단은 제가 지금 한 세 건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보험 다 KB 손해보험이라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고, 예. 한 2009년에 실손만 집어넣은 보험이 한 3만원 정도 내는 보험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암보험으로 마찬가지로 한 6만원 7,000원인가 그 정도 내는 보험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최근 3년 이전에 상해보험 쪽으로 특약을 좀 넣어서 한 6만원대 보험료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보험료가 네. 15만원 정도 납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혹시 이 보험료는 부담은 네. 없으세요? 부담은 크게 지금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종신을 또 하나 가입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부담이 아무래도 될 것 같아서 아.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있고 이제 새로 보험을 들으면 어느 쪽으로 해야지 좀 괜찮은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미혼이시죠? 아니요, 결혼했어요. 아, 결혼하셨어요? 네. 예,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도 저희 윤지혜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볼게요. 네. 네.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들어보니까 손해보험사의 세 건으로 이렇게 잡혀 계시네요. 네네, 실손보험 맞아요. 있으시고 이거는 2009년에 가입하신 건데 아마도 보장기간이 15년이나 2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세나 이렇게 보장이 되는 실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KB손해보험에 암보험 있으시고 상해보험 네네. 있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이렇게 손해보험 쪽에 상해 쪽으로나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 저도 네네. 나이가 좀 어릴수록 종신이 좀 저렴하다고 네네. 얘기는 들어서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저희 남편도 없는 네네.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는지. 네네. 일단 손해보험사의 주계약과 생명보험사의 주계약의 내용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생명보험의 주계약의 사망 부분은 모든 사망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상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든 사망들이 이제 주계약 안에서 진단금으로 나가지만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주계약은 상해로 사망했을 때만 진단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상해보험 쪽에만 크게 잡혀져 있는 부분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손해보험 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지금 네네. 종신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30세 중반 정도에 보시면 뭐 주계약을 한 보통 1억 정도로 잡았을 때 보험료가 한 20만 원은 훌쩍 나가실 수 있으세요. 네,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지금 네. 기존에 나가시는 보험료도 한 15만 원에 남편분 것도 있으시면 네, 또 맞아요. 새로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되 정기특약에 70세나 80세까지 주계약을 1억으로 잡으시고 주계약 안에 사망보장금을 조금 낮게 잡으시면 종신보험료가 조금 적게 잡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면 지금 시청자님 님이 가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종신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가시면서 가입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죠. 이제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올라가시면 보장금액은 적고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고 네. 말씀하신 변액이냐 일반 종신에 가입하시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시청자님들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변액 상품을 물어보시는데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지금은 최저보장을 잡아주는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종신보험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한 개 정도는 가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편분께서 사망보정이 충분히 되는 생명보험 쪽으로 아마 없으시다면 또 그 네, 정도 같이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어서 전화는 여기까지만 네. 받을 텐데 혹시 추가적으로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송 이후로 또 전화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문의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 먼저 볼게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80 하나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똑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보상을 받을 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또 휴대전화 뒷번호 7536님께서는요. 간편심사보험이 뭐죠? 가입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의부터 좀 풀어볼게요. 권영석 전문가님께서 봐주세요. 예, 예. 그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똑같은 보험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만약에 보상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은 그 크거나 하면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어쩌면은 그 생계급여 금액이 차감되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적립 금액이 보험에서 이제 적립 금액이 쌓이게 되면은 그 금액이 만약에 크게 된다. 마찬가지로 생계급여에서 차감이 되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계약자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에 만약에 수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금 자체가 차감이 돼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에 계약자를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시다면 계약자를 변경해 보는 게 손해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받고요. 두 번째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윤지혜 전문가님께 드릴 텐데 간편심사보험이 뭐죠? 요거부터 풀어주세요. 네, 예. 간편심사보험이란 말 그대로 심사나 서류가 없이 가입이 되는 보험인데요. 지금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유병자보험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 분들은 보험 가입에 제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시거나 2년 이내에 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시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신 경우에 뭐 서류 없이 진단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십니다. 예.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40세에서 80세 정도에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연령대는 이제 50대 네. 질병에 대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신 나이대에 많이 가입하시고요. 암이나 뭐 진단금이 뭐 천에서 한 4천 정도 잡히시고요. 입원금은 한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잡히시고요. 그 정도면 네. 보장이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가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은 보험료를 6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예.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이제, 요게, 많이 내고 있는 건지 아니, 다른데로 이렇게 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본인 보험만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아, 어떤 보험들이 있으세요? 하나생명 연금이 있고요. 예. 요게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보생명 연금 또 있는데 이것도 20만 원 준비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화재 이제 세시대 건강 파트너라고 요거 1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보험료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여서 변액연금에 지금 보험이 한 두 개 정도 가입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왜 두 개나 드신 거예요?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 그 앞으로 주식이 뭐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를 해놨었는데 제가 이거를 받을 줄 몰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네. 저희 방송 보셨
있으면 아시겠지만 변액연금은 본인이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권영석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 60여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잠깐 살펴보니까는 연금에 지금 한 두 개 정도 지금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 변액연금에. 네. 예, 맞으시죠. 그 혹시 그, 이게 투자 상품인데 투자 상품인지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말은 들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라고만 들었거든요. 예, 간접 투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플랫폼. 이 회사마다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변경을, 그 연환산 수익률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뿐만 아니라 소비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변액연금 상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축성 상품에만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불입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맞으시죠? 네. 지금 이제 보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화재에 약한 뭐 지금 한 14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불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죠? 45세요. 아, 40대 중반이신데 지금 보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재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실손보다는 사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그 짜 놓는 것이 좋으시고요.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 상해 사망입니다. 상해 사망보다는 생명보험의 주계약인 그 뭐 윤전문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망 담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좋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새시대 건강 파트너를 2011년도에 가입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12월 달에요. 아, 그러세요? 증권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아, 있으세요? 그 증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화재가 2008년 이후로는 비갱신용 담보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담보, 네. 예, 예. 담보들이 특약 사항들이 아마 다 이제 갱신용으로 아마 다 들어가게 운영되게 이제 되실 거고요. 이게 종합보험이다. 새시대 건강 파트너 자체가 종합보험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그 실손을 중심으로 3대 진단비,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그 다음에 뭐, 입원비, 후유장애 등등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금액 자체는 40대 중반이신데 가입했을 당시에 그 연령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5년 전 보험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아마 그 구성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 천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아마 세팅이 안 돼 있으실 거고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 60여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저축성 보험은 50만 원이신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보장성 보험인데 이 보장성 보험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을 더 가입을 하면 나은 건가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 보장성 보험을 조금 이제 그 구성은 되어 있지만은 금액들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 깊이를 갖다가 더 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명보험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유가 되시면은 구성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0만 원, 20만 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여유가 되시는 만큼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청자님. 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요 지난번에 펜션에 놀러를 갔었는데요. 예. 그때 모기향으로 바깥에 그 베란다 테라스가 불이 붙어서 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 정도 차가지고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더라고요. 예. 네. 이거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일단 큰 불이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시고요. 그 펜션 측에서 그 배상을 요구를 한 거죠? 네. 혹시 그 삼성화재 그 보험 증권 혹시 보시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혹시 특약이 들어가 있나요? 있어요. 아, 있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게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통상적으로 피보험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 부분 안에서 손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면책이 되지만 뭐 호텔이나 객실 등 숙박시설 내에서 혹은 외에서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약간의 아마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본인 부담금 내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봤습니다. 이제 문자 두 개 또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자는 휴대전화 뒷번호 774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축보험 연금 개시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302 하나님께서 길게 쓰셨는데요. 상가 점포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깁스 3주, 반깁스 2주가 나왔는데요. 시설 배상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실손 의료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자는요. 윤지혜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네. 네. 언제 개시하느냐가 좋으시냐고 이제 물으셨는데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60세 이렇게 연금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10년 이후부터 복리 효과가 늘어나면서 거치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늘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개시는 조금 더 뒤로 늘리실수록 더 많은 연금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예, 저축보험 연금 개시는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연금 개시는 뒤로 좀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살펴볼게요. 이분께서는 이제 다치셔서 깁스 3주, 반깁스 2주가 나왔는데 실손 의료비 청구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권영석 전문가님. 예, 일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요. 자, 배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설물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 배상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시설물 혹은 건물 안에서 사고가 타인이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입힌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보상은 실손 의료비를 갖다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는 치료 금액을 잘 받아내시는 게 지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문자 두 개 더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278님께서는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중에서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3237님께서는 질병 후유장애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윤재 전문가님,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 그대로 만기 환급형은 내가 낸 돈을 만기에 다 받겠다는 그런 형태이고요. 예. 순수 보장형은 보장을 순수하게 다 받겠다. 그래서 그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이 돈이 사라지는 걸 사실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만기 환급형을 사실은 많이 선호하시기는 해요. 근데 만기 환급형은 말 그대로 내가 더 내고 나중에 더 받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장에 집중을 하시는 거라면 보험료를 조금 최소로 줄이시면서 보장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모아지는 게 돈을 모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 상품이 아니더라도.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237님께서 주신 질문 풀어볼게요. 질병 후유장애에는 꼭 가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윤영석 전문가님.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없어지는 상품들, 없어지는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 하나가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손해율이 높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질병 후유장애 실제로 그 손해보험 영역에서 손해보험사들이 그 질병 후유장애를 없애는 경우들이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해에 걸릴 확률이 높으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냐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내지는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 50대 50 아니냐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실상은 질병이 8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상해가 20% 정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요로결석이 아니라 그 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질병 후유장애가 거의 한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질병 후유장애에 만약에 가입이 1억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8천만 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는
보험회사에서 없어지는 담보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핵심 포인트만 잘 짚어서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더 많은 문자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개 더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302님께서 사회초년생입니다라고 서두르 여셨어요. 저축과 펀드로 매달 100만 원 정도 목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3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도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에요. 예. 네, 제가 대답. 예, 해주세요. 네. 다 100만 원 정도면 뭐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돈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3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 같으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다는 부분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저축성 같은 경우시면 그 안에 추가납입이라는 기능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저축하시는 것보다는 그 상품의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금리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품의 추가 납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시는 것도 방법이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하나 문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298님께서 교보생명 변액 종신보험 가입 중입니다. 펀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익률 확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예. 각 회사마다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공시실이 있습니다. 공시실 들어가시게 되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펀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수익이 그게 뭐 주식처럼 굉장히 왔다 갔다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예.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연환산 수익률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환산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1.25% 지난주에 떨어졌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2%대, 3%대 난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할 때 가입하실 당시에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만약에 그 교보생명 이 변액종신 가입하실 당시에 설계사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 그분과 이제 밀접한 게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 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회사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시실 들어가셔 가지고 그 연환산 수익률을 체크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변액 상품 가입하실 때는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 보험 컨설팅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가 들어와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지금 변액보험과 인덱스보험에 70만 원 정도 금액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비해서 저축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다소 부담스럽지만 미래를 위해서 결혼자금과 또 노후설계를 위해 이 정도는 넣어야 할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20대 직장인 여성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장 여성이고 저축 개념으로 급여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저금하고 계시다. 노후 설계, 결혼 자금까지도 좀 걱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일단 일회자분을 만났을 때는 네. 일단 뭐 보장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 지금 지출에 비해서 이 금액이 나가고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의 보험도 점검을 하는 과정으로 만났는데 일단은 가입하신 그 보험 상태에서 보면 노후나 결혼 자금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포커스를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그래서 지금 설계하기 전에 상품 가입이 또 어떤 식으로 돼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보시면
소득은 한 2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으시고요. 예. 일반 지출이 조금 이제 그 급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계시죠. 한 50% 정도 넘으시는데요.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 의료비라든지 카드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10만 원 정도 잡혀져 계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타 지출로 해서 30만 원 정도 나가시는 거는 지금 할머님이랑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할머니 용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요. 생활비로 줄이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덱스 보험과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또한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신 게 아니라 할머님이 가입을 어릴 때 시켜주셨고 네네. 할머님이 납부를 계속 하셨던 상황이세요. 예, 전문가님. 그래서, 사례자님이 변액보험과 인덱스 보험에 저축을 하고 계신데 이 인덱스 보험이라는 건 뭔가요? 인덱스 보험은 변액보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주가에 연동돼서 주가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품인데 5년 이 사례자님의 경우를 보면 5년까지는 주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익률이 나지만 그 이후에는 보장해주는 이율이 2% 정도의 상품이셨던 거예요.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많은 자금을 지금 좀 저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의뢰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험료로 저축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보험은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근데 이제 의뢰자님이 생각하시고 있었던 부분은 예. 이 70만 원이라는 부분이 모두 이제 다 저축의 개념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시고 계셨고 제가 이제 가서 컨설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보험료 외에는 다른 보장성 보험이나 실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보장은 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보장이 전혀 없으신 전혀 상태고 예. 예, 50만 원과 70만 원 그냥 저축의 개념으로 계속 가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월 저축이 70만 원 정도이신 거예요. 급여에서 한 30% 정도 넘게 나가시고 계시는데 목적은 이제 50만 원 정도는 이제 목돈 마련으로 준비를 하셨던 거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의 연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장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복잡한 재무 상황은 아니니까 충분히 다시 설계가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축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설계를 하셨어요? 네,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소득이 220만 원 딱 뭐 한정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뭐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쓰시기에 바쁘고 저축 예정되어 있던 저축 넣으시기에 바쁜 빠듯한 금액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 지출은 사실은 조금 더 줄이시면 좋은 상황이시긴 하지만 갑자기 또 줄이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할머니 용돈 나가시는 거 3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지출 나가시는 거 120만 원 그리고 제가 인덱스 보험 50만 원 나가는 거를 아무래도 변액보험이다 보니까 관리에 대해서 전혀 지금 예. 나이도 어리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50만 원이라는 부분을 조금 관리가 좀 덜 되더라도 이율이 좋은 상품으로 전환을 시켜드렸어요. 네, 그래서 예. 똑같이 50만 원은 그대로 저축의 개념으로 가시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20만 원씩 납부하시던 이 부분은 해지환급금을 보니까 그래도 꽤 좀 나오셨어요. 한 예. 2,400 정도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상품에 일신합으로 넣어서 제가 예,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만 원 정도의 그 부분이 실손과 보장성 보험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뭐 예비비 5만 원 정도 전혀 빠듯한 생활에서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여유비로 이렇게 나가게끔 정리를 한 거죠. 예. 사회초년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20대 여성분을 재무설계를 도와드린 건데요. 보니까 보장성 보험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빼셨잖아요. 어떤 게 주로 보장이 되는 보험에 가입을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네.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요 세 가지 부분에다가 여성분들은 또 뭐 30, 40대 되면 여성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고민이실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여성 질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술,
뭐 입원이라는 부분은 실손에서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장금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실손을 가입시키고 여성 질병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조금 늘려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보증 종신보험에 50만 원 정도를 납입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왜 최저보증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최저보장.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상품에는 공시율로 가다가 공시율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시게 되면 그 최저보장 이율을 낮춰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차원에서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 상품을 봤을 때 원금 회복이 많이 안 돼 있으신 상태였어요. 변액 연금도 마찬가지고 인덱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납입을 하시면서 계속 원금에 대한 회복이 안 되고 있으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정적인 부분으로 컨설팅을 제안을 했던 거죠. 20대 여성분을 재컨설팅을 해주신 건데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제가 계속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지만 여자들도 목돈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물론 이제 지금은 외벌이 말고 같이 양쪽이 다 벌이를 하시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제 경험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자분들 특히나 지금 뭐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축에다 몰아넣어서 목돈을 마련하고 그 종잣돈으로 또다시 목돈을 마련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보험 설계 사례를 통해서 컨설팅 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예,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9번 전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방송 끝난 이후에도 1대1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